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자료 공간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신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신규 사용자 설치용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게시글을 선택합니다. 첨부 파일 중 압축 파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저장을 위한 다운로드 화면이 표출되고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새로 열린 팝업에서 압축 풀기를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압축 풀기를 합니다. 생성된 설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치 화면에서 계속하여 넥스트를 누른 다음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실행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바탕화면의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사용기관 등 녹탭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력을 클릭한 후 사용기관 구분에서 해당되는 사용기관을 선택합니다. 사용기관명에는 팝업창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생년월일, 회계 책임자명, 관할 위원회명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회계기간을 입력하고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증 화면에 사용기관명이 표출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기관 관리에서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관 등록은 추가로 등록이 가능하며 사용기관 등록 탭을 클릭한 후 내용 입력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수입지출처 관리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입지출처 관리에서 거래 상대방을 한 번만 등록하면 수입지출 내역 작성 시 간편하게 불러내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입지출처를 신규 등록하려면 반드시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입지출처 구분, 성명, 사업자 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최초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입지출처 추가 등록은 수입지출처 관리를 클릭한 후 내용 입력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수입 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로 수입 내역을 입력하려면 반드시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 내역을 등록합니다.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은 후보자 등 자산, 후원의 기부금, 보조금, 보조금의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목에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수입일자를 선택합니다. 수익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금액을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용의 정치자금 과목에 임의로 적정하게 나누어 입력합니다. 각 계정별, 과목별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며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을 수 없으므로 필요시 과목 간 수입액을 조정 및 수정합니다.
수입 제공자를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등록되지 않은 수입 제공자 팝업 창이 뜹니다. 얘를 누르면 수입 지출처 관리 화면이 뜹니다. 수입 지출처 구분, 성명, 생년월일 등을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증빙서가 있으면 증빙서 첨부를 체크합니다. 증빙서 번호는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입부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을 통해 출력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입 내역 추가 등록은 수입 내역을 클릭한 후 내용 입력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후보자가 1월 5일 후보자 자산으로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을 500만원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보자가 1월 10일 후원회 기부금으로 선거비용을 600만원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보자가 1월 10일 후원회 기부금으로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을 200만원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수입 통장에 1월 31일 공명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2,000원이 입금되었을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지출 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로 지출 내역을 입력하려면 반드시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지출 내역을 등록합니다.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은 후보자 등 자산, 후원의 기부금, 보조금, 보조금의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목에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지출일자를 입력합니다. 지출유형을 입력합니다.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의 구분은 지출유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구분 내용은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정치자금의 구분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 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하셔야 됩니다. 지출 상세 내역을 입력합니다. 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계정별, 과목별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며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을 수 없으므로 필요시 과목 간 수입액을 조정 및 수정합니다. 지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증빙서가 있으면 증빙서 첨부를 체크합니다. 증빙서 번호는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부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을 통해 출력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내역 추가 등록은 지출 내역을 클릭한 후 내용 입력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후보자 자산으로 1월 31일 당선 기획의 연설 대담용 차량 임차비 200만 원을 계좌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보자 자산으로 2월 13일 설악산에게 선거사무원 수당 91만 원을 계좌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보자 자산으로 1월 5일 지리산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100만 원을 계좌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원의 기부금으로 1월 20일 대방문자나라의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발송비 200만원을 계좌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원의 기부금으로 1월 10일 한국시스템에 복사기 등 임차료 50만원을 계좌 입금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후원의 기부금으로 1월 10일 드림문구에서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로 1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지출 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회된 화면에서 수정할 지출 내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지출 내역 항목에서 내역을 수정합니다. 지출 내역 기재사항란의 계정, 과목, 일자, 유형, 금액, 대상자 등은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잘못 수정 및 삭제한 경우 복구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 전으로 복구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지출 일자 내 자료의 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옮기고자 하는 지출 내역 항목을 선택합니다. 파란색으로 선택된 지출 내역을 누른 채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 정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일자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지출 내역 순서를 조정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중 선택을 체크합니다.
영수증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빙서첨부가 N으로 체크된 지출내역 항목은 영수증 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다중선택을 체크 후 영수증 일괄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된 영수증 번호가 삭제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 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재산 구분에는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품, 현금 및 예금, 그 밖의 재산, 차입금이 있습니다. 재산 내역의 토지, 건물 등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기재합니다. 재산 내역은 세부 내역의 각 항목별 별지로 작성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를 입력합니다. 수량을 입력합니다. 가액을 입력합니다. 현금 및 예금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상의 잔액을 기재합니다. 차입금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자동 마이너스 처리되어 재산명세서에 반영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명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을 통해 출력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 내역 추가 등록은 재산 내역을 클릭한 후 내용 입력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책상 두 개를 20만 원에 구입한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김갑부로부터 500만 원을 차입한 경우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 관리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상단의 수입 지출 기간의 설정 값이 회계 보고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연월일 및 작성 연월일을 확인합니다. 표지 및 보고서에 들어갈 문서번호, 선거명, 선거구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보고서 일괄 출력 버튼을 클릭 후 인쇄합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표지 재산명세서 계정 및 과목별 수입 지출 보고서 모두 출력됩니다. 개별 출력 시 출력하고자 하는 계정 및 과목을 체크합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 후 인쇄합니다. 개별 출력 시 표지 선택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표지와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표지 출력 버튼을 활용하여 필요한 표지만 출력도 가능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선거비용 과목 출력 시 메인화면 왼쪽 하단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보전비용 탭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조회 조건의 경우 별도 수정이 필요 없으며 필요시에만 조건을 변경합니다. 전체 선택을 체크합니다. 미보전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의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을 종료하거나 로그아웃한 이후에도 보전 여부를 체크한 사항이 저장됩니다. 출력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